식재료는 없었다. 안 되었어요. 늘세야. 상정 세 사람을 애먹인 대물 중에 대물. 한 끼 먹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겨울철 호흡기 질환으로 숨쉬기 힘든 여러분의 숨통을 확 트이게 해줄 겨울철 최고의 보약. 겨울 대표 대물 식재료로 유명한데요. 저의 정체 궁금하시죠? 바로 이곳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농장에서 저를 한창 수확 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숨을 잘 쉬게 해주는 식재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뭐예요 그게? 그 지금 약초를 지금 캐고 있는 거예요. 약초를 이런 날씨에 캐요? 아, 이 겨울에 네. 겨울에 그 약효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그런 약초를 캐고 아, 있어요. 진짜요? 예, 한번 예. 보여주세요. 예.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버린 밭. 이 아래 보물처럼 재가 숨겨져 있는데요. 일단 저를 캐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넓게 넓게 흙을 파낸 후 삽을 깊게 찔러놓고 들어올립니다. 어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리 와보세요. 이거 네.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도와줘야 네. 안 되겠어요. 결국 팔팔한 20대 제작진도 투입. 늘세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캐내니까 드디어 제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디서 쉽게 보지 못한 비주얼이죠? 뭐야? 뭐가 달려있네요? 이게 천문동 그 뿌리예요. 고구마. 이것은 뿌리를 약으로 쓰는 거예요. 한번 이 뿌리가 이렇게 생기면 몇십 년이 자라도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 생겨나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하나의 줄기에 수백 개의 알뿌리가 붙어 자라는 겨울 대물 식재료 천문동인데요. 저의 무게는 무려 43kg. 토실토실 지금이 가장 살이 오른 저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땅속에서 알뿌리 개수가 점점 불어나는 신기한 식재료입니다. 해가 갈수록요. 이 생으로 수분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네, 전감후고라고 해서 먼저 맛이 달고 끝맛은 조금 쌉스름해요. 모양만큼 맛도 신기, 어디 이뿐입니까? 이거 뭐 얼마나요? 가격으로 책정해보면? 이거 알랭이를 따서 이렇게 파는데 1kg에 10만 원 써겠거든요. 1kg에 10만 원? 네, 1kg에 10만 원. 16년짜리인 게 보통 있네요. 몇 년이요? 16년. 그럼 저거 지금 캔 거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키로씩 때도 해갖고 50kg씩 나가면 1kg에 10만 원 쓴 게 얼마예요? 500만 원? 500만 원이지.